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의 절반이 시래기에다가 시래기 삶은 물까지 들어가니까 이 한번 시래기 향이 아주 강하게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그냥 시래기 자체입니다. 네, 예. 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간인데 일체 안 넣고 그냥 된장만 넣습니다. 아, 순수 된장으로만 간을? 된장으로. 간장으로 안 넣고? 네, 안 넣습니다. 된장. 매칭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 5큰술 정도. 네. 와, 옛날 할머니가 해주시던 딱 그 본연의 맛 그 자체만. 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불을 끕니다. 불을 끕니다. 네. 불을 끄고 그냥 섞어주는 거예요. 비벼주는 거. 된장을 넣고 너무 오래 끓이다 보면 뭐 유익균이라든지 여러 향 성분도 많이 날아가서 지금 이것도 사실 온도가 꽤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온도로만 잔열로. 네, 잔열로 골고루 섞어주겠습니다. 아, 지금 이건 그냥 건강식이에요. 뭐야? 네. 어, 진짜 우리 눈으로 직접 봤는 게 진짜 다른 어떤 뭐 조미료가 감미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집에 있으면 혼자 하루 한 끼는 저거에다 밥 비벼 먹네. 야, 뭐 활용할 수 있는 요리가 많죠. 너무 많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바게트 빵 있죠. 네. 바게트 빵 같은 데다가 그 스프레드처럼 이렇게 발라가지고. 아, 스프레드처럼. 네. 뭐 퓨전인데요? 퓨전 요리 이렇게 퓨전 요리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냉장고에다가 넣는 다음에 뚝배기에다 놓고 물 버글버글 끓이면 바로 된장국 돼버려요. 시래기 된장국. 네. 지금 맛있어요? 딱 좋습니다. 네, 딱 좋습니다. 딱 좋고요. 딱 좋아요. 와, 냄새 너무 좋아. 야, 이 미치겠다. 정의 셰프님 어떻습니까? 딱 좋습니까? 네. 맛있어. 아, 맛있어요. 이게 표고버섯이 또 씹히는 맛이 네. 일품입니다, 이거. 일단 추천한 밥에 말 비벼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따뜻한 막한 밥에 하얀 흰쌀 밥에 위에다 넣고 이렇게 딱 한 숟가락 떠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저거는 밥도 맛있고 그 잔치국수 있잖아요. 그래. 거기다 조금만 넣고 아침은 밥으로 먹고 점심은 국수로 먹고 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요거 이제 곁들이는 네. 곁들이는 음식 준비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유셰프님은 이제 쌈밥으로 활용을 하시려는 거죠? 네, 쌈밥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덮밥. 내 덮밥, 스타일이야. 네, 네. 덮밥 같은 경우는 요 청경채 같은 거 있죠? 또 아삭아삭한 식감 좋으니까 청경채를 30초 만에 요리 하나 지금 완성했죠? 네, 지금 예. 덮밥은 완성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저는 오늘 양배추, 근대, 적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아무 채소나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전부 된장하고 다 잘 어울리네. 다 잘 어울리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넣고 요 안에다가 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요건 그대로 이대로 싸시고 아, 안에 이거 안 넣고? 네, 안 넣고 그냥 네, 제가 위에다가 곁들이는 걸로 네. 이야. 와, 지금 플레이팅 퍼포먼스 들어가고 있거든요. 와, 아름답습니다. 야, 지금 저 플레이팅 하는 모습 볼 때마다 유현수 셰프님 요리는 산이 있어요, 명산. 네. 자, 이렇게 해서 유현수 셰프님의 시래기 버섯장이 완성됐습니다. 아... 자, 우리 권인하 선배님 먼저 아주 조금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지금 시식도 안 하시는데 너무 행복해 하세요. 오! 와! 오! 와! 저는 맛을 아니까 먹어봤으니까 알죠. 아. 그 간이 너무 좋아갖고 아, 그렇습니까? 짜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래기 향이 많이 나요? 아, 정말 좀 이따 먹어봐. 물을 써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씹으신데 씹으실 때마다 향이 여기까지 막 와요. 아, 그래서 먹으면서 그냥 아, 그래 이게 우리 맛이지. 우리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먹던 네. 그 시골 향토 음식의 그 맛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빨리 느껴지네. 네.
많이 먹어요. 네. 네.